자, 오늘 정치권 많이 싸웠습니다. 추경 예산 11조 원 처리하는 거 이렇게 힘들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요. 자, 오늘 원래 처리하기로 했던 추가경정 예산, 그 예산 처리가 오늘 안 됐는데 어떤 설명을 내놨을까요? 듣겠습니다. 기존에 암을 유발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우레탄 트럭이 깔려 있어서 이거 빨리 걷어내서 자연친화적인 마사토 트랙이라도 깔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 좀 확보하자는데 부실한 대기업은 수조 원씩 지원하면서 고작 몇천억의 추경 예산에 민생 예산 넣는 것을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박성호 부국장님. 네. 자, 일단 우경호 원내대표는 우상호. 죄송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네. 여당을 질타하는군요. 그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 네.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오늘 증액을 갑자기 요구하고 나온 그 3천억 원의 교육시설 지원금. 이것은 일단 명목은 아까 뭐 학교 운동장, 저 우레탄 네. 이거 바꾸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시설 명목입니다만 여차하면 네. 말썽이 많았던 그 누리과정, 3내지 네. 5세 사이에 그 어떤 무상보육 이 지원금을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듣고 여야가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네. 여차하면 이걸로 그 시급한 걸 채울 수 있는 이런 명목으로 사실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요구를 한 건데 이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하도 논란이 많아서 별도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네. 법을 마련 중에 있고 네. 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게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서 네.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서로 논란이 따라서 갑자기 정부에게 이 예산을 확보하라면서 3천억을 요구하는 것은 그 예산의 원래 명목에 없는 네. 항목을 지원하고 또 증설하고 액수를 늘리려고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 절차 없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갑자기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깨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오전에 처리하고 뭐 새누리당은 연찬에 간다고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일정이 망가졌거든요.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정진석 원내대표, 우상 원내대표 손잡고 일에 대한 파트너인데 야당을 반칙 왕이라고 얘기했군요. 그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이 파기되는 모양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나가요. 시간까지 못 박은 합의문이죠. 왜 못 박았습니까? 네. 네. 뭐 반칙왕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고요. 네. 실제로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긴급하게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추경을 시간 내에 처리해서 빨리 그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도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물론 야당은 이제 큰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인데 왜 이것도 못 해주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작은 것을 찾고 이유를 들어서 기간을 늦추고 또 약속을 깬다.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박성호 부부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뭐 우레탄 트랙, 뭐 마사토로 천연흙으로 바꾸자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이들 가르치는 누리 예산이랑 개성공단 폐쇄됐기 때문에 피해받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거 700억 더 주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맞았거든요. 네. 일단 요 두 번째 얘기 좀 나눠볼게요. 예. 그냥 여당에서 네. 그럽시다. 이분들 안 됐는데 좀 더 지원해 주죠. 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자, 그 지금 우선 시급한 아까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는 오늘 합의된 일정인데 네. 갑자기 여기서 700억을 들고 나왔다는데 네. 700억 아이고 정부에서 해주면 되지. 그런데 현재 6조 700억 원이 네. 이미 그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그 어떤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현재 이게 원부자재를 그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원부자재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충분한 실태조사 기간을 거쳐서 그에 따른 예산을 차츰 집행해 나가겠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조사 확인 실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덜퍽 지금 이 문턱에서 700억 예산을 새롭게 여기서 확보해달라. 이것은 예산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네. 이것이 현재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 그 아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어떤 기존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해야지 지금 추경 대목 갖고 갑자기
새로운 항목을 증설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정부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네.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